안녕하세요, 여러분. 잔대건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더 영주에 있을 때보다는 수월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참또 중요한 날인데요. 오늘 영어 강남 영어 스터디 1기 분들과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시간이 진짜 어디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수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도 있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실제로 뵙고 공부하지 못한다 아쉬운 정도 있지만은 제가 이분들에게 앞으로 또 영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아쉬움은 잠깐 뒤로 하고 새로운 2기 분들을 모집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우리 이번에 영어 스터디하는 거총 10번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공부를 할 겁니다. 한번 만났을 때 2시간 동안 진득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니뭐 하는 아는데 뭐뭐 하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순수 국내파고요.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사람입니다. 영어 책도 쓰고 있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만 공부했다는 놈이 전공도 저는 영어 전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영어책 5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회화책부터 해서 뭐 수능 영어 단어책도 쓰고 이래저래 썼는데요.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많은 학생분들을 만났고 많은 학생분들에게 가르쳐 본 결과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고 그냥 막 가다 보면 되겠지라고 계속 진행하시다가 중간에 지치고 또 이게 포기하시고 낙오하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공부법이 참 다양하다고 생각이 돼요. 참 많은 학습법들이 있죠. 무슨 학습법이 좋고 무슨 학습법이 그르고를 떠나서 내한테 맞는 학습법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성인이 되셔서 영어를 하시는 편이라면은 그냥 뭐딱 이리 천편일률적인 딱다 방법이죠. 이걸로만 하면 됩니다. 이걸로만 하면 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동의를 못하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또그 사람의 패턴이라든가 그 사람의 강점, 약점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 즉그 맞춰서 일단에 맞춤형으로 방법을 딱 설정한 다음에 그 방법을 가지고 진득하게 나가야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2기 우리 강남 영어 스터디 2기의 궁극적인 타이틀 주제는 영어 공부 혼자 하는 법입니다. 영어 공부 혼자 하는 법, 혼자서도 영어 공부 꾸준히 하는 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로는 문법이라는 것을 배제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말의 그 규칙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법, 이런 거 물론 다 좋지만은 말하는데 꼭 필요한 문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연하게 그리고 좀 상대적도 아니죠. 절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습득을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저런 광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 혼자서 오랫동안 혼자서 쭉 영어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하시게 될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개런티를 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수업이 끝난 뒤에도 우리 2기 과정이 끝난 뒤에도 제가 사후 관리 집중 케어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못뵐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못뵐것 같고 선착순으로 5분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신청을 받고 5분 되면 바로 마감을 할 거고요. 항상 이런 분들 계시죠. 아 그래 대건 씨뭐 좋은 건데. 아, 시간은 여러분 8시입니다. 시간은 저녁 8시로 했고, 주로 월요일 수요일이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이 될것 같은데, 5월에는 또 가정의 달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행사가 있어서 중요한 날몇 개는 좀 빼고, 제가 자세한 거는요, 제가 밑에다가 신청서랑 거기 이제 링크를 남길 테니까 꼭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대것이. 이번에 내가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봐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잘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잘 해나가는 게 저는 좀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글쎄요, 과연 할까요? 어쨌거나 여러분, 모집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서 밑에다가 링크에다가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고, 아, 공부해야겠다. 이번에 뵙고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전대원이었습니다.